사경 제10품 법사품을 말씀드리겠는데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 개요를 말씀드리고 법화경에 대한 법어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법화경을 많지 않으니까 잠깐 한글로 번역을 해왔는데 그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우리가 배워가는 걸로. 그때 세존께서 야광화 보살로 인하여 8만 대사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광화야, 너는 이 대중 가운데 한량없는 여러 하늘, 용왕,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다라, 마우라 등이 있는 듯 사람인 듯 사람이 아닌 듯 또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로서 성문을 구하느니나 벽지를 구하느니나 불도를 구하니 보았느냐. 이러한 무리들로서 모두 부처님에 나아가 묘법연화경의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을 듣고 일념으로 따라 기뻐한 이에게는 내가 수기를 주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하리라. 부처님께서 야광화 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래여, 멸도하신 후 만일 어떤 사람이 묘법연화경의 한 개송이나 한 괴절을 듣고 일념으로 따라서 기뻐한 이에게는 내가 모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 수기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만일 어떤 사람이 묘법연화경의 한 개송이나 한 괴절을 받아가지고 있거나 애우거나 해설하거나 이 경전을 부처님같이 생각하여 가지가지의 꽃과 향과 영락을 말향, 도향, 소향, 증량, 당번, 의복, 기약 등으로 공양을 하고 합장을 하여 공경하면 야광화여,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일찍이 10만억 부처님을 공양하고 여러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큰 서원을 성취하고 중생을 가엾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줄 알아라 하느니라. 야광화야, 어떤 중생이 앞으로 오는 세상에 성불 하느냐고 묻거든 이와 같은 여러 사람들의 미래에 반드시 성불이라고 대답하여라. 왜냐하면 만일 어떤 남자 선여인이 법화경의 한 구절을 받아가지고 읽고 애우고 해설하고 쓰거나 경전을 가지고 물건으로 고향하되 영락 당번이 모두 합장 공경하고 우르르 받듬으로 열에는 공양을 할지니라. 이런 사람들은 큰 보살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하였지만 중생을 불쌍히 여기어 이 세상에 나아가기를 원했으며 묘법연화경을 널리 분별하여 설학언을 하물며 받아가지고 가지가지 좋은 물건으로 공양하느냐말로
후지를 얻을 것이로다. 야광하여 이런 사람은 청정한 업과 보를 스스로 버리고 내가 멸도한 후에도 중생을 불쌍히 여기어 악한 세상에 태어나서 이 경을 연설할 줄 알아야 하느니라. 대강 이 법화경 조금 장수가 적은데 이 정도로 읽고 본문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을 법화행자가 모두 숙의를 받는다는 품입니다. 그래, 법화경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오종법사와 열 가지의 고향을 올리면 모두 성불한다는 것과 법화행자를 비난했을 때 따르는 그 업보에 대해서 과감하게 열거하였고 함부로 아무나에게도 경을 서르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열 가지 고향은 무엇이냐? 꽃이 있고 그 다음에 향이 있고 밀향, 밀향은 가루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향, 바르는 향, 그 소향, 소향은 뭐 태우는 향, 영락은 구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주같이 이렇게 들어가거든. 그리고 증계, 증계는 그건 하나의 일산이라고 그러죠. 햇볕을 가리는 큰 일산을 해서 스님들이 다니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한다. 자, 이런 내용의 공양은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의 멸후 법화경을 수지 독송서사 칠보탑에 모시고 공경하고 찬탄하는 불사라 하는 법사의 희유한 찬탄과 법화경의 한 개송 한 구절이라도 듣고 기뻐하기까지 무상정등각을 하신다는 수기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불자들에게 또 미래에 살고 있는 이 불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품이 바로 법사품입니다. 수기의 대상은 불멸 후에 야광화 보살 등 법화경을 가르치는 잠시라도 듣고 기뻐하거나 받아쓰거나 또 읽고 애우고 베껴 쓰고 그런 자는 부처님을 장엄하는 제자로서 여래께서 기꺼이 보살의 법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오종법사의 대사의 대비는 중생들을 대우하여 끝까지 부드럽게 인욕하는 옷을 입고 또 마음법이 다 공한 것을 법자로 앉아 법화경을 설하라고 했는데 마음의 자세를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자세를. 그리고 법화경을 수지 독송해서 경이 있는 곳에 칠보탑을 세우고 그 안에 경을 모시고 부처님과 같이 공경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종법사의 자세로는 대자비의 집 속에 들어가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끝까지 부드럽게 인욕하는 옷을 입고 마음법이 다 공한 것을 법자로 하여서 법화경을 설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게 오종법사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법화경을 받아 가지고
행하는 사람, 이것을 정행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옮겨쓰고 포교하고 이것을 주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행은 정행을 받들어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오정법사는 그런 뜻으로 말하고, 법화경 수지 독성 해설 경이 있는 곳에는 칠보탑을 세우고 그에 부처님 같이 공양을 하라. 법화오법사가 법화경을 수지 독성 해설하는 것이 보살도를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보살도를 행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보살도는, 보살은 뭐예요? 보살은 나를 버리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 보살이다. 그러면은 여러 보살님들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자매를 위해서 얼마나 보살행을 하고 사는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를 버리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살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대로 내 가족에게 봉사하고 희생하고 내 이웃을 잘 섬길 줄 아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보살이다 이게. 이 보살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법화경을 독성, 해설, 수지, 정각에 가까움이 우물을 팔 때 모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촉촉한 흙이 나오고 물이 나올 때 정각에 가까움, 부처님 앞으로 한 걸음 간다는 그것을 비유를 이렇게 드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불법이 살아있을 때 불법을 이 세상에 건설하기 위해서 법화경을 설했던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서품에 동방에 1만 8천 개의 불국토가 설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육도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 생명에 있는 것, 살고 있는 모든 이 가운데 종종 보살행을 행하는 보살들이 살고 있다는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살분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보살, 참선하는 보살, 다란히 하는 보살, 뭐 삼천배하는 보살, 뭐 불탑에 공양을 올리는 보살,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다 같이 불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부처님이 생존하고 계시고 부처님이 내 곁에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더불어 살고 있다 부처님하고, 그런 느낌을 주는 경이 바로 법화경입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들었어도 그 가르침이 살아있고 가르침에 의해서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또 불국토고, 부처님의 세계에서 우리는 부처님이 살아계시나 죽임이나 똑같은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화경은 피안의 깨달음이 아닌 이 중생의 깨달음을 설하고 있습니다. 보살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무상 정등각이라고 하는 것, 반야바람이라고 하는 것, 불도라고 하는 것, 근극적인 그 목표는 법화경에 살아있는 인간을 손에 닿는 곳에 있다. 우리하고 가깝게 있다. 우리의 접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행동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달았고, 불교가 지향하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 법화경은
불국품 가운데 보살이 보살행을 행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아사의 모래수가만큼이나 많은 무수한 보살들이 존경 노력에 의해서 해탈을 얻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부처님의 경전을 설법을 듣고 불보살의 종용 인연에 의해서 불도를 구해지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은 법문을 듣고 그 연을 따라서 그 연으로 하여금 이 자리에 앉아있기도 하고 성불하기도 하는 것이다. 말로서 전해져 주세요. 그래서 말은 생명의 씨앗이잖아요. 말이. 돈이 인생의 생활 수단이라면은 말은 인생의 정신의 수단이다. 말에 의해서 한 세계가 창조되기도 하고 말에 의해서 한 세계가 파괴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실없는 말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한 가정이 파괴될 수 있는 것이고 형제간의 남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말이 그렇게 우리가 말로서 부처님 법을 받았지만 그 말이 그렇게 엉뚱하게 가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은 실없는 것이지만 진리의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도 말에 의해서 지혜로울 수가 있고 또 악한 사람 말에 의해서 착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과 비슷한 거예요. 또한 말은 마술과도 같아서 상대방을 크게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을 실망과 좌절에 빠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한번 뱉히고 나면은 다시 쓰다듬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우주 공간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말이라고 다 말은 아니잖아요. 정신 건강에 이익을 주지만은 나쁜 피해를 주는 수도 있고 그 영향을 끼쳐서 나쁜 구업으로 공간에 떠 있는 그 음파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을 끝없이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생각이고 또 우리 말입니다. 나쁜 과보를 자기뿐만 아니라 이 우주, 생명의 에너지가 흐르는 자기 만족. 이것들이 그 연이 후손에게까지도 다 미치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실 우리가 말로서 진리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말은 한계가 있고 생각은 끝이 없고 끝없는 생각은 마침내 그 자체까지도 초월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모 문중에 들어와서는 생각을 함부로 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이 닿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 아니하면 말 속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못 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을 빌려서 45년간이라는 세월을 여러분 앞에
정법을 설해준 것입니다. 실로 법에는 말로 할 수 있는 법이 있고 말로 할 수 없는 법이 있습니다. 말로 할 수 있는 법은 유유생사법이고 말로 할 수 없는 법은 무유열반법이다. 유유생사법을 알면 무유열반법도 깨달아 생사의 열반이 서로 화합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말의 묘미다 이 말이에요. 말하고 하는 묘미는 이런 데서 나온다. 그래서 말을 빌려서 처음 발심 구도하는 수행자를 위해 전법 도생 약방문을 제공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인연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인연의 에너지가 응집된 곳에 복이 오고 삶에 윤택해질 수도 있고 또 에너지가 흩어지는 하나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 마음에 따라서 에너지가 모으고 흩어질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이 뭐예요, 마음? 한 생각 발음하는 것이 마음 아니에요? 행동하는 걸 말하는 것은 마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물도 지금 나보고 먹으면서 하라고 갖다 놨는데 이거 살무사가 와서 먹으면 뭐 되는 거예요? 독 되는 거죠. 소가 와서 먹으면 뭐예요? 우유 만드는 거죠. 같은 물인데. 우리 마음도 이와 같은 거예요. 쓰는 대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마음도 이와 같은 거다. 우리는 보살행을 하는 그 시점에서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법화경의 과거 불현이나 성근을 말하고 있는 편에서 미래의 성부로 수기를 설하는 깨달음에 대해서 행동하고 있고 그 행동에 따라서 깨달음을 향해서 하나씩 하나씩 부처님만 곁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법당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현실 속에서 의식과 행동이 잘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체의 나의 업장이 다 망상에서 생겨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망상이 아닌 의식에 입각한 행동이 구해지지 않고 문제의 의식은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의식의 영역에서 행동한다고 하는 것만 말하고 있다면 관념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또 계속해서 몇 말씀 더 드리죠. 불교는 하나의 신앙입니다. 불교는 하나의 신앙일진데 신앙을 전제로 한 지혜의 시스템이에요. 이 지혜의 시스템은 충분히 강력함으로 다른 지식의 시스템에 조작해서 번역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기 것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팔만 대장경을 거꾸로 줄줄줄줄 외운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이 세계에 있는 경전을 다 본다 해도 무슨 소용이냐 말이야. 모든 경전,
모든 부처님의 말씀을 글로서 다 지식으로 갖는 것, 또 모든 율장을 전부 다 애우고 있는 건 뭐되냐 말이야. 다름 아닌 불교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고 행이 있어야지 지식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 안다는 것뭐 그냥 말로써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뭐 앵무새에 지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불교는 절대 지식이 아니고 믿음과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자리도 불편하지만 뭐 할 수 없지만 아무리 지금 이렇게 부처님 경전 보고 법사품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계속 이야기해도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줘도 약방에서 약사가 약을 주었는데 집에 가지고 가서 약 먹는 것은 지 마음대로 하잖아. 오늘 내가 여기서 앉아서 이야기해도 행하고 안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해. 그 핵심은 다음과 같은 확신에 있습니다. 이 우주에 지배하는 법칙은 삼라완성 이 우주가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법칙인지는 모르겠어. 물론 그것이 자기의 존재나 사고를 관통하고도 있는 거예요. 물론 존재나 사고를 관통하고 있으므로 그리고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 깨달음만이 있는 것이다. 이게 깨닫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법화경에는 그리 되어 있는 거예요. 법이 용출한 최고의 상태를 이야기한 것이다. 그렇게 법화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법화경, 도대체 법화경, 그동안은 이제 저는 이 법사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 법화의 중심 사상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세존이 근본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간단하게 했잖아. 한마디로. 사바세계는 고향이다. 고다 그랬어. 그러면 생고가 있고 노고가 있고 병고가 나고 늙고 병들고 그건 누구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벨리고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곳. 언젠가는 부부간에도 헤어지고 아들하고도 헤어지고 며느리에도 헤어지고 다시 그와 흩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중해보라, 증오하는 사람과 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얼굴은 잘생기지 못해도 아, 이 사람 괜찮다. 차라도 한 잔 법회 끝나고 같이 마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질 수도 있고 오늘 처음 봤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괜히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원중해보라고 해요. 아무 관계도 없어. 오늘 처음 만나서 옆에 앉았는데 기분이 좀 쩝쩝하단 말이에요. 그것도 고예요. 그 다음에 구부 듣고라,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괴로움. 우리 사람은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끝없는 거예요, 욕심. 금덩어리를 이 법당만한 한 걸 한 사람 줘봐요. 그거 딱 가지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거 필요해. 욕심은 그리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괴로움이다. 인생은 고다. 부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셨어.
마지막으로 오음성고라 오원에서 생기는 이 괴로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현상에 참다운 실체가 없음이 있는 그대로를 깨달아 열반을 얻지 못하면 이 괴로움을 뿌리칠 수 없다. 그런 약입니다. 그 열반을 얻지 못, 얻고 나서 내가 열반하고 나면 모든 괴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괴로움 속에서도 뭐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성내고 탐내고 남을 원망하고 이런 걸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열반이 얻지 못하는 한 이것은 이 괴로움은 우리는 안고 가는 거예요. 다음 세상까지 가는 게 아마 알아서들의 이러한 가르침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현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재행의 무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현상에 참다운 실체가 없다는 진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에 고통을 초래해야 한다는 것. 열반으로 가야 한다는 것. 열반만이 참다운 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삼법인과 고통의 범위에 대한 이 진리, 고통의 원인에 대한 이 진리, 고통을 소멸해야 하는 이 진리, 고통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겠는가? 사생제의 골간을 이해하고 불교 경전들을 다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고통 속에서 해방할 수 있는 것은 열반밖에 없다. 법화경은 세존이 다시 돌아오심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세존에게 본래의 생과 사의 출세심과 멸하심도 없지만은 성불하신지도 오래고 무량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중생들을 크게 위하시는 까닭에 방편으로 출세하셔 멸도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폭우를 쏟아지게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존께서 사성제의 가르침이란 모든 부처님의 자기의 체현이고 모든 중생들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에 맞춘 대자비 현현님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법화경을 일러 경전 중에 왕이라고 찬탄하셨고 법화경을 일러서 우리는 이보다 더한 경전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법화경에 나타난 열반은 뒤에는 다시 근극의 깨달음이자 완전한 열반은 성불을 구해야 한다는 사상, 그게 머물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처님이 이미 오래전에 성불을 하셨고 상불불멸하셨다는 그 영원한 부처님의 그 사상, 영불의 성문의 길과 연각의 길과 그리고 보살의 길은 결국 성불의 길로 통한다는 일불사상. 법화경 전체를 관통하여 흐르고 있는 부처님의 크나큰 대자비,
대평화, 대환희, 신비하고도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힘을 얻어야 돼. 우리 주지심이 힘 얻어가지고 영가청도 잘하듯이 말이야. 여러분들도 그 힘을 얻어야 돼. 삼천 뵈면서 자기를 조목받아야 돼. 부처님과 점점 가까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함경에서 법화상의 일부인 성문의 길과 영각의 길과 보살의 길, 결국 성불의 길로 통한다는 사상을 우리는 전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라한가를 얻었더라도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을 때까지 불태된 자세로 정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뭐 공부 조금 하고 아라한가를 좀 얻었다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만 한다 그러지 말라고요. 그냥 바로 성불하고 부처님이 되어야 돼요. 유설법 또는 육신통을 얻는 아라한들도 각각 그 교의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열애의 심력을 설하신 점 등에서 은연 중에 두 개의 아라한, 아라한의 증득, 부처님의 이름, 알 수 있는 것이고 삼승의 개념이 숨쉬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공부해서 37조 도품을 닦으면은 성문과를 차례로 얻어 열반에 이른다고 한 점에서 우리는 성불 사상, 부처님이 돼가는 그 사상을 법화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악인이라도 성불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방에 앉아있는 사람 성불하지 못할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다른 경에서는 내가 얼른 발견하지 못했는데 여인도 성불할 수 있다 그랬어. 여인도. 우리는 어려서 선방에서 자랐거든요. 그 여자는 성불 못한다 그러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이제 커서 법화경을 보니까 법화경 안에 그 여인도 성불일 수 있다는 이 사상, 그리고 불성을 지닌 인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법화경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부처님의 이미 오래전에 성불했으며 상주 불멸한다는 영원불 사상은 법화경에 와서야 부각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법화경의 아무 설교를 집약시킨 반야계통의 경견을 보면은 모든 존재의 현상에 실체가 없어 공하다는 이 사상도 여기와 온 겁니다. 심화된 진경무유, 즉 상대적인 공과 유를 뛰어넘는 실제를 설하고 또한 성문의 영각의 길을 대비되는 길을 우리는 뛰어넘어서 성문, 영각, 보살의 길을 포용하는 성불의 길을 법화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살펴서 한번 과연 법화경이 경중에서 경이다. 그리고 법화불사가 불사 중에서 불사다. 그러니까 불사도 하면은 그렇거든요. 제일 복 많이 받는 것이 나는 부처님 성전을 짓는 법당을 짓는 것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법화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탑안을 조성한 것이 제일 큰 불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앉으신 분들이 한 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한 뜻으로
여법한 이 탑을 조성해서 누구나가 와서 그 탑전에서 공덕과 넉넉한 마음을 키울 수 있는 법석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읽다가 안 읽었는데 이거 마지막 한 장 읽어야 마음이 조금 입고 내려가는 것이 괜찮을 것 같네. 언덕 우물팔세 마른 흙 나오면 물이 나온 줄 알지만은 진흙을 볼 때에는 가까운 줄 알겠느냐.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이야기. 법화경을 못 들으면 불지에 아주 멀고 만일 듣게 되면은 성문의 법 결정코 알게 되리라. 이 경전은 경전의 왕, 잘 듣고 사유하면 이런 사람이 불자의 지혜에 가까운 줄 알 것이로다. 이 경전을 살아면서 열애의 방에 들어가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법을 살아라. 이건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들입니다. 근데 그 내가 이야기했던 것이나 이 내용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그리 알고 여러분들이 문제는 오늘 내가 한 이야기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실천에 옮기자는 것입니다. 이거 맨날 와서 듣는다고 해서 무슨 뭐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라도 마음이라도 내가 선해야 되겠다. 한 마음의 평화가 바로 거기가 극락세계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짜증스러우면 지옥이 어디 다른 데 있겠어요? 거기가 지옥이지. 그런 내용을 담아놓은 것이 법화경이에요. 알았죠? 네. 집에 가서 다 행해드려요.